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품, 그다음 식품 원료가 제조 가공했을 때 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서 식품 안전 나라를 검색하시면 돼요. 식품 안전 나라. 식품 안전 나라를 검색하면 이렇게 식품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 해원천마 농장주가 이야기해 주신 거를 보시면 되는데, 해원천마는 누구냐면 춘천에서 천마 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천마, 약초, 농산물, 그다음 지금 히프카마, 도라지, 자색감자, 우슬, 옥수수, 단호박, 여주, 더덕,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히카마를 가지고, 히카마가 얀빈, 멕시코 감자, 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하려고 하시는 중에 이게 식품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설명하신 글을 보고, 이거는 저도 처음에 이거를 찾을 때 되게 비타민 나무를 찾을 때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가공품을 가공을 하는데 내가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인지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전에, 식품 공전에 식품 원료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공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식품인지 약용인지를 확인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 식품이 아닌 약용을 가지고 식품으로 활용해 가지고 가공을 하면 식품 위생법에 걸려요. 그래서 자, 바로 식품 안전에서 식품 원료 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식품 안전 나라라고 돼 있죠. 식품 안전 나라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안전 나라를 들어가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근데 이 사이트 중에서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 헷갈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 정보란에 들어가서요, 식품 원료 목록 있죠? 식품 원료 목록, 여기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 나무를 한번 제가 검색해 볼까요? 비타민 나무를 검색하면, 자, 비타민 나무의 원 재료명은 갈매 보리수 나무라고 해요. 자, 비타민 나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씨벅선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학명은 히포파에 람노이데스 L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 가능한 부분은 뭔가, 열매와 잎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 씨앗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씨앗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갈매 보리수 씨앗은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열매와 잎은 식품이지만, 식용입니다. 하지만, 씨앗이나 줄기는 약용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지 제조용 원료 하남, 식품 제조 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료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할 경우 혼합되는 총량은 가공 전 원료의 중량을 기준 50% 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꽃차들이 문제거든요. 자, 꽃차. 제가 도라지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도라지. 자, 도라지로 검색을 해보면, 자, 도라지로 검색을 해봤는데, 도라지는, 네, 가능한 거는, 뿌리 잎은 가능해요. 네, 뿌리 잎은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꽃차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꽃은 여기 없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왕까마주
그리고 와송. 와송을 검색하면 와송은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이 와송을 우리가 바위솔이라고 불러요. 바위솔. 그래서 바위솔로는 여기 보시면 지상부. 그러니까 그 재배되는 뿌리 쪽이 아니라 그 위에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둥근 바위솔, 바위솔, 연화 바위솔 요게 이제 식용 식품인 거죠. 요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금화균. 금화균이라고 치면은 닭풀이라고 나오죠. 닭풀. 그래서 땅나무 금화균 이렇게 학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부위는 어디냐면 잎이에요. 잎. 그래서 작년에 이제 꽃차를 되게 많이 만드셨는데 아마 다못 판매하시던 분들이 다 아마 판매를 다 그만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 부위는 잎만 가능하다. 아직은. 네, 잎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거, 뭐 식용으로, 그러니까 먹는 용도로는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제가 그냥 하나 그냥 덧붙이자면, 자, 요즘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뭐야,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을 되게 궁금해하시는데요. 인터넷에서 가락동 시장 경매 가격 아니면 가락동 시장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가락동 시장을 검색하면 이렇게 가락동 시장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서 애호박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조선 애호박 상중하 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제 오늘 새벽, 그러니까 8월 30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특자 20개짜리 한 박스는 28,000원. 그다음 상자 24,000원, 중자 17,000원, 하자 9,872원이에요. 지금 애호박 가격이 한 박스당 경매가 이렇게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은 지금 농산물 가격은 뭐 호박은 지금 이제 호박이 들어가는 단계라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에서 그날 그날에 예를 들어 뭐 내가 알아보고 싶은 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감자, 양배추 얼마인지, 네, 양배추 얼마인지, 양배추 8kg 한 망에 상자 2,400원, 특자 3,800원. 양배추가 너무 싸네요. 아, 양배추, 네네, 8kg, 8kg면은 뭐한 세네 개, 네,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뭐 무, 생강, 고추, 홍고추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고하실 건 뭐냐면, 이 금액으로 싸다고 사실 수 있냐? 사실 수 없죠. 이거는 뭐냐면 경매 가격. 그러니까 많은 양을 대량으로 사시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비자분들은 이 금액으로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제 한 1, 20% 이상의 네, 웃돈을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통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잠깐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지식 차료 저는 이제 그 비타민 나무를 하시면서 가능하면 비타민 나무를 비타민 나무를 검색하실 때 이렇게 전문 학술 정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기능성 다류 뭐 어디 열매에 항산화 효과가 있고 뭐이 분말 뭐 호밀코키는 뭐 어떤 항산화가 있고 피부 상태에는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이런 게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데 학술 논문 자료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아 이런 부분에 연구를 했고 자료가 있구나. 그래서 좀 떠도는 이야기 말고 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 원료 목록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걸 가공하고 싶다 아니면 이게 식품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걸 검색을 해보고 검색이 안될 경우에는 이거 내가 부르는 말 말고 원재료명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해본 다음에 원재료명을 찾아서 요거를 하셔야지.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가공을 다 했는데 아 이게 식품으로 인정이 안 돼서 그냥 일반 제조 가공을 할 수,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가공한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식품인지, 기타 가공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이런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 분들은, 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 뭐 오이, 애호박, 뭐 고추, 토마토, 감자, 양배추,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특용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요런 거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번 내가 약용을 재배하고 있는지, 식품을 재배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식품 원료 목록 확인하는 방법, 네, 식품 안전 나라에서 전문 정보를 검색하셔가지고, 네, 식품 원료 목록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식품 공전에 들어가 있어야, 네, 식품 원료를 사용할 수 있고, 네, 요거를 확인 꼭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대광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품 안전 나라에서 전문 식품 원료 목록을 검색하는 방법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